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알아보고 뉴스특보 태풍 진행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점검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내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죠. 이 대표 본인은 아직 출석할지 말지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여당은 역대급 물귀신 작전이라고 반발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한 건지 권은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과 양구남 법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합니다.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어겼다는 건데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를 일임했다고 말한 걸 문제 삼았습니다. 주가 조작 첫날 주식을 직접 사라고 지시를 했고 또 중간에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는 당장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 때문에 고발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고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재임 기간에 소추받지 않는 것이 헌법 원칙입니다. 정치적 상징적 의미로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도 사실상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시인했습니다. 5년 후에도 이것은 수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열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나에 대한 특검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대선 때도 계속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도부가 나서 김건희 특검 추진을 공식화한 겁니다. 의총에서는 또 이 대표의 검찰 소환 거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고발과 김건희 특검 추진에 대해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역대급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서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참 그 대단한 당인데 민주당 유전자엔 물귀신 작전의 유능함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